다음 최강기업을 찾아간 곳. 내부에서는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자가 들고 있는 장치를 보니 아니 이건 열화상 카메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전기 케이블 점검 중입니다. 근데 케이블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게 아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케이블이 없잖아요. 저 위에 보이는 게 전기 케이블 부스덕트입니다. 대형 건물 주차장이나 지하실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 자, 이게 바로 부스덕트라는 장치인데요. 일반인들에겐 조금 낯선 장치죠.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걸까요? 부스덕트는 신개념의 전기배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스덕트는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에서 전력 전송에 필요한 케이블 대신 버스바를 금속제 외함에 적용한 제품인데요. 버스A와 케이블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 모양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케이블은 구리 도체 위에 절연체, 그리고 절연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PVC 재질의 피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A는 알루미늄 도체의 절연 재질,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알루미늄 금속성 재질 외함으로 도체와 절연체를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보다 더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스덕트는 조인트, 키트, 부속품을 통해 한 마디씩 조립하며 설치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활용도가 세분화되는 환경에서 그 장점이 부각됩니다. 알루미늄은 구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설치의 장점이 있고 용량 증설 및 이설이 용이하며 설치 공간 점유 면적이 작아 경제적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주상복합 빌딩, 쇼핑몰, 백화점, 아파트, 기타 건설 현장의 전기실은 물론 지하주차장 수평 간선을 포함해서 필요시 입상 수직부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이 중요한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는 필수적인 시설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글로벌 부스덕트 시장은 2023년 기준 15조 원 규모로 2029년 21조 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최강기업의 부스덕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시작은 자재 입고부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예, 저희 부스덕트에 들어가는 주요 자재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스덕트에서 알루미늄 소재는 저희 메인 구성 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고 내에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저희 공장 작업 전 검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 창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검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공장으로 이동. 입고 후에는 어떤 공정이 이루어질까요? 네, 저희 부스덕트는 가공 공정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공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기선에서 구리 역할을 하는 부스바와 그리고 피봉 역할을 하는 외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재에 대해서 저희 공장 안에 절단, 홀 가공, 밴딩 작업 등을 거친 다음에 각각 전처리 도금 공정, 도장 외주 공정을 거쳐서 저희 공정으로 다시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입고 후에는 절연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저희 입고된 부스바에 대해서는 페트 절연과 에폭시 절연 두 가지 타입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 설비는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폭시 코팅 절연 설비입니다. 에폭시 절연은 부스바에다가 에폭시 코팅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여러 장의 부스바를 보온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노출시킨 다음에 에폭시 코팅 파우더가 부스바 표면에 녹아서 달라붙는 유동 침적 방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립 공정까지 마무리되면 드디어 최강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부스덕트가 완성되는데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설에도 적용되고 있답니다. 전력 사용의 안정성을 높여 건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최강기업의 기술.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부스덕트가 국내 시장에 런칭한 것은 약 한 30년 전이었어요. 당시 수배 전반 그리고 전선을 만드는 대기업의 독과적인 품목이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했었고요. 미국계 글로벌 회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특허까지 획득한 최강기업의 기술. 최근엔 까다롭다는 UL 인증까지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건물의 전력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시설인 만큼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치수와 외관 검사를 포함하여 이 내전압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전압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하는데요. 저희 내전압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3750V 이상에서 1분간 인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력 사고를 대비해 CS 서비스도 준비 중인데요. CS 응급복구 키트를 용량별로 보유,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전력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유효 전력의 역률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존에 내시던 전기세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역률 개선 절감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과 산업 전 역량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축적된 최강기업의 높은 기술력, 대한민국 전력 인프라의 큰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